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브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부를 작성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장신고 방식이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추측해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추측해서 계산하는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 추계 방식은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단순 경비율에는 그 단순한 그 경비율 안에 그 모든 경비 다 녹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건 아니고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있겠죠? 자, 기준 금액을 좀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좀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400, 뭐 제조, 숙박 및 음식업은 3,600만 원, 도소매 같은 건 6,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이만큼 적으면 올해 수익 금액이 얼마든지 크더라도 상관없이 단순율을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가 좀 있잖아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적지만 이번 연도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빵 터진 경우에도 단순율을 적용하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단순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게 돼서 2019년부터는 좀 적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즉 2020년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부터 신고 이제 할 때부터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도 작고 당해 연도 소득금액도 복식부기 의무 그 계산하는 그 기준 금액을 갖다가 그 기준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에 이제 직전 연도도 작고 올해도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소득세법 계산할 때는 연환산은 하지 않고 업종별 환산을 했잖아요. 업종이 두 가지인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 판단할 때 동일하게 연환산은 하지 않고 업종별 환산은 해서 계산을 적용, 그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이전부터 저는 계속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두 가지를 영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업종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기준 금액을 놓고 이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수익 금액이 큰 업종이 저의 주업종인 거예요. 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의류 소매업이 크기 때문에 자, 의류 소매업이 저의 주업종인 거고 부동산 임대업이 저희 부업종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 쪽으로 이렇게 환산을 시켜서 금액을 만들어서 원래 있던 주업종 금액하고 더해놓은 그 금액을 기준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자, 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 원래 기준 금액 2,400만 원일 때 제가 900만 원의 매출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의류 소매업은 기준 금액이 6천만 원에 4천만 원의 매출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는 기준 금액이 2,400인 거고 하나는 기준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2,400일 때 900만 원짜리를 그 기준 금액 6천만 원으로 배수로 이제 늘리면 2,400에서 6천까지는 2.5배거든요. 그럼 900만 원이 2.5배가 되었을 때 2,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의 부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 2,400일 때 900, 6,000일 때 2,2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2,250만 원이 자, 저의 원래 있던 의류 소매업 4천만 원과 더해져서 저의 그 환산 수익 금액이 6,2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환산된 부업종도 환산시켜서 만든 금액이랑 원래 있던 그 주업종 수익 금액 더한 금액이 6,250만 원인데 이게 저의 그 기준소득 그 기준하는 금액 6천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단순 경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규모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기준 경비율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자, 숫자를 좀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자, 그럼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그 복식부기 판단할 때그 기준 금액을 갖고 그 기준 금액보다 작으면 단순 경비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그 이상이 되면 기준 경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복식부기 그 기준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차용해서 쓰는 것뿐이지 복식부기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자, 이상으로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